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차산 둘레길입니다. 오늘은 아차산 등산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산에 갔다 내려오지만 아니 내려오네요. 작년마다 똑같아. 이쪽은 아차산 역쪽이 아니고 광나루 역쪽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녹지를 좀 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작은 식당들도 있고요. 아차산 둘레길입니다. 광나루역에서 올라오시면 돼요. 광장 초등학교 따라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옆으로 좁은 길이 있어요. 아차산역보단 이쪽이 더 쉬워요. 올라가시기. 여기 이제 자투리 텃밭이라고 광진구에서 분양하는 거예요. 2월달에 선착순 분양합니다. 임대비용은 2만원인가 그래 싸요. 거저요. 이야, 뭐 많이 심었네. 잘 되네. 김장해도 되겠네. 가지가 말라 비틀어졌어. 왜? 그럼 우리 동네 병원 가면 되겠네. 그렇지. 동네 연세 병원 가려고. 그 역시 농사지는 농민들이 잘 키우는 거야. 일반인들은 크게 못 키워요. 그죠? 조그맣게 밖에 못 키워. 그래도 잘 컸다. 원두막도 있고 뭐 좋아요. 여기 아무데나 농사지면 안되죠. 벌금 물어요. 몇백만원 물어요. 산에다가 농사지으시면 안돼요. 잘 키웠어요. 주로 배추, 그 다음에 무, 가지, 고추 이런 거 심네요. 농약을 조금 쳤나 봐요. 잎이 벌레 하나도 안 먹은 거 보면. 고추는 선호 계시는 보면 여름 내내 먹어요. 저는 고추를 매일 먹습니다. 풋고추요?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안 매워요. 비타민C가 진짜 풍부하죠. 그래서 밥에 꼭 넣어서 고추하고 비벼 먹습니다. 이렇게 쉼터도 해놨습니다. 오가게. 까치야, 너는 뭐하니? 뭐하는 걸까? 방범장치도 돼 있고 CCTV도 있고 안전합니다. 비상벨도 있어요. 요 길이 조금 한산하거든요. 산을 뛰어온 거야?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매일 3km씩 뛰긴 하는데 산은 못 뛰는데
불편해요. 저는 오늘 아채산 종주에서 용마산 망우산까지 갈 생각입니다. 반바지 슬리퍼 신고 왔어요. 여기는 그냥 그렇게 올라가도 돼요. 엄마 자네 갔다가 엄마 안 자네 단풍이 조금 들긴 들었는데 시원찮아요. 이제 단풍 멋진 단풍 기대하긴 틀렸어요. 운나나라 이게 갈변을 해요. 분홍색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이 되지 않고 갈변을 해가지고 뚝 떨어져요. 그냥 그래서 예쁜 단풍이 안 들어요. 옛날처럼 빨개야 되는데 여기는 아차산 생태공원입니다. 이 주변은 집들이 전부 나무예요. 좋아요. 자, 여기로 가면 이제 아차산 생태공원이고 바로 올라가면 입구고요. 전 돌아서 갈게요. 아차산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보수하나 봐요. 저기 니스칠 썩잖아요. 그러니까 방부제 넣어서 칠해두면 썩질 않습니다. 여기는 아차산 생태공원입니다. 사람들은 급하니까 입구로 바로 가요. 저는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우 많이 컸다. 언제 이렇게 컸어? 엄청 컸네요. 연꽃은 조금 남았어요. 한번 베어지고 조금 남았어. 자, 여기가 아차산 생태공원이에요. 잘 해놨어요. 보세요, 단풍이 시원찮아요. 갈변했어요. 그냥 갈색으로. 여기는 인공 계곡이에요. 지금 물을 꺼놨어요. 가을이라 여름에는 켜놓습니다. 여기는 아차산 어울림 정원이라고 생태공원 위에다 새로 꽃밭을 조성했어요. 애류종이 많아요. 관엽식물들. 날씨 많았어요. 꽃들이 보죠. 수레국화도 있고 독일 국화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벤자민 사초라고 꽃이 뭐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죠. 그 다음 지금 얘네들이 착각을 하는 게 봄인 줄 알아요. 날씨가 지금 봄 날씨거든요. 가을이 아니라 봄 날씨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꽃이 다시 펴요. 국화과 식물들이 많이 폈네요. 데이지. 잘 해놨죠? 미니 장미입니다. 요새 많이 심어요. 이거 예쁘죠? 조그매서.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은 숲속 도서관입니다. 오늘 안 하나? 탄탄하네. 왜 안 하나? 아차산 어울림 정원입니다.
오늘 왜 안 하지? 숲속 도서관입니다. 화장실도 잘 해놨고 아주 좋습니다. 조경을 아주 잘 해놨죠. 주변에 여기는 어울림 광장이에요. 뭐 공연도 하고 파라솔 설치해서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고 해요. 지금 색칠을 다시 해요. 그래서 막아놨네요. 카페처럼 의자도 있고 좋습니다. 입구에 여기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서 저기 파라솔에서 쉬면 되죠.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아차산 동행숲길이라고 장애인들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끄럼 방지 해가지고 데크길을 해놨어요. 노인들도 가고 어린이도 가고 장애인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동행숲길이라고 명명했어요. 이제 여기가 아차산 입구입니다. 아차산 유적이 많죠. 고구려 유적이. 요거는 그거요. 분무하는 거 여름에 시원하라고. 자, 아차산 입구에요. 아차산 295.7m. 낮죠? 그래도 세계 자랑할 수 있는 산입니다. 왜 그러냐? 지하철 타고 오는 산이거든요, 이거. 그런 산이 많지 않잖아요. 수락산하고 아차산은 지하철 타고 그냥 바로 내리면 바로입니다. 물어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니네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산에 갈 수 있느냐. 일본만 해도 힘들어요. 서울은 분지라서 그래요. 산이 둘러싸인 분지라서. 여기는 아차산 공원관리사무실. 꿀 직장이죠. 뭐 좋은 데서. 여기는 이제 뭐 체육 시설입니다. 족구하고 뭐 배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저는 물도 안 가지고 슬리퍼에다가 긴팔. 통풍 잘 되는. 그렇게 왔어요. 식수대예요. 마셔도 돼요. 아차산 이게 아차산 갔다가 이제 용마산이 높아요. 용마산으로 해서 이제 망우산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망우산에서 한 2km 정도 뛸 생각입니다. 슬리퍼 신고 왔어요. 물론 뒤에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벗겨지지 않도록. 가볍습니다. 아주 맹문동을 뭐 요즘 너무 많이 신어놨어요. 근데 그 질감은 좋은데 색감이 좀 어두워요. 맹문동은 꽃도 예쁘고 열매도 예쁜데 색이 좀 진해. 소나무가 많습니다. 아차산
그래서 산림욕에 좋은 곳이에요. 벤치에 앉아만 있어도 산림욕이 돼요. 여기 다 관리되고 있어요. 번호가 다 있어요. 1년 번호가. 그래서 아차산은 설악산보다 좋아요. 입구는 다 소나무예요. 이렇게 설악산도 이렇게 입구 쪽에 소나무 많지 않거든요. 여기 다 소나무예요. 그래서 아차산을 추천합니다. 산림욕으로는 좋아요. 여기가 올라가지 마시고 요 근처에서 벤치 이런 데서 쉬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산림욕이 됩니다. 테르펜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소나무류에는 이게 휘발성 물질인데 그걸 방출하죠. 이제 살균도 되고 면역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혈액순환도 되고. 여기 휴게소가 있어요. 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차산 휴게소를 인수했나봐요. 아차산에서 그전 개인이 했었는데 가격이 좀 싸졌네. 3,000원으로 인수한 것 같아요. 요거는 낙상홍이라고 감탕나무. 열매가 예쁘죠. 여기 이제 도토리 밤 주워가지 마세요. 이렇게 놨어요. 이거 맞아요. 가져가면 안 돼. 그리고 원래 산림법 위반이에요. 땅에 떨어져 있다고 그거 가져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산에서 나는 건 뭐든지 가져가면 돼요. 낙엽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산림법 위반이에요. 막 꽃 쫓아가고 막 마음대로 하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공유니까 모두의 것이니까 개인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공유 개념이 우리나라 약해요. 북유럽은 공유 개념이 강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을 안 대면 안 되는데. 여기는 둘레길이에요. 한 700m 돼요. 데크길이. 여기가 한 500m 되고 합쳐서 한 1.2km 정도 데크길로 돼 있어서 데크길로만 다녀도 등산 안 하셔도 운동이 돼요. 아차산 휴게소로 바뀌었네 이름이.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 5,000원. 싼 건 아니네. 450-7849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가면 돌로 된 등산로야. 안반 등산로. 어우 시끄럽다. 무슨 공사를 하나 봐. 아차산 계곡인데 여기는 건산이에요. 암산이기 때문에 안반이 하나로 된 산이에요. 그냥 물이 있을 리가 없지. 골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차산 동해숲길 아까 그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780m 정도 되네요. 이거 체육시설인데 뜨시네. 여기 뭐 스틱 들고 다니네. 스틱 할 만큼 높은 산이 아니에요. 짜고 맞춰 주세요. 아이고 뭘 턴다고. 그냥 부산하게 뭐 먼지를 날리고 있네. 털 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 산은 흙길도 없고 전부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 아니면 마대 깔아 놓은 건데 뭘 털어. 꼴불견이에요. 뭘 털어 뭘 털어. 털집을 다 포장돼 있는데 이걸 나요. 우리나라 청장년들 아우 이걸 나.
미친 듯이 에너지가 남아돌아. 이 안반이 하나로 돼 있어요, 아차산.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소나무는 뿌리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힘이 있으니까 다른 나무들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 다음에 양분 요구도가 낮아요.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오히려 양분이 너무 많으면 질소분이 죽어요. 이야, 단풍나무들 여기 많은데 단풍들 생각을 안 하네. 네, 이게 안반이 하나예요. 이 산이 전체가 화강 편마암 계통이 쫙쫙 잘라져요, 갈라져요. 화성암 중에서 화강 편마암 오래됐죠? 고생대 때 만들었으니까. 아이고 시끄러워라. 먼지 털이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저 하지 말아야 돼요. 만지지면 저 이제 더 이상 설치하면 안 돼. 소음이 너무 심해. 자, 이제부터 올라가요. 계단이 여기 뭐 발에 붙을 게 없어요. 이리 슬리퍼 신고 와야 돼요, 슬리퍼. 아니 뭐가 붙어? 무슨 먼지가 있어? 전부 이런 계단인데. 아차산은 그래요. 흙 밟을 일이 거의 없어져. 능선부. 정상에 능선부나 조금 있어요. 흙이. 없어요. 요건 국수나무입니다. 국수나무. 요거 줄기 벗기면 국수처럼 나와요. 국수나무인데 계곡에 무지무지한 수 많습니다. 무점종이에요. 생장에 성공을 했어요. 번식에. 식물이 나름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종이 있고 성공하는 종이 있어요. 가장 크게 성공한 종은 덩굴 식물이에요. 덩굴. 요새 생태 교란 종도 있죠. 환삼 덩굴 같은 거. 아 진짜 무지막지하게 자라서 나무도 죽이고 전체를 독점하려고 그래요. 온 세상을. 물론 광합성 자체라니까 뭐 사람들한테 공기는 주겠죠. 산소를. 하지만 다른 식물을 다 죽이니까 종 다양성을 약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더 자라지 못하게 해야죠. 자, 여기가 초입입니다. 원래 산은 초입이 어려워요. 참 올라갈 때. 근육이 아직 적응을 덜 돼서 올라가면서 이제 풀리죠. 적응을 하고. 아차산은 그냥 운동화 신고 올라오셔도 돼요. 여자들이 막걸리 별로 등산을 안 신어야 돼. 등산은 무겁거든요. 그리고 산길로만 다니지. 막 개척해서 다니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다 써 있어요. 길, 저기 등사도에. 산길에 다니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화가 무거우니까 등산화가 오히려 너무 오래 신고 있으면 발톱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겨울엔 신어야죠. 추우니까. 가벼운 거, 소프트한 거 신는 게 좋아요. 하드한 등산화를 신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죽. 와, 무거운데. 왜 그런 짓을. 가벼워야 잘 올라가요. 정글화 같은 거 있죠? 정글 등산화. 그런 거 좋아요. 초입이 제일 힘들어요. 아직은 견딜만 하네요. 반팔 입고 와도 되겠어. 긴팔 입었더니 거추장스럽네요, 오히려.
있어. 이제 좀 있으면 10월 말인데 입이 그대로야. 여름이야. 태어나서 올해 가을 제일 따뜻해. 봄하고 똑같아 지금. 이거 화살나무인데 이게 제일 먼저 단풍 드는데 안 들고 있잖아. 산인데 산은 더 뭐랄까 기온이 낮잖아요. 100m 올라가는데 0.6도씩 감소하니까 300m 올라가면 거의 2도씩 기온이 낮거든요. 그런데도 이래요. 따뜻해. 거기다 바람도 별로 없어요. 태풍 피해도 없어. 홍수도 없어. 살기는 좋아. 기후만큼은. 정치만 잘하면 돼. 기후는 정말 혜택 받았어요. 중국, 일본 얼마나 물난리 많이 났습니까? 우리 사망자도 10명 이내에요. 올해는 베트남 저쪽이 심했어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쪽이 피해가 심했습니다. 태풍 야기 때문에 비를 몰고 와서. 자, 이제 일본 1차 관문은 다 올라왔고요. 고구려정 쪽으로 가요. 오늘은 물도 안 가져왔어요. 견뎌보려고요. 물을 배에다 놓고 왔죠. 자, 아차산 정상 1.13km 남았어요. 진짜 빨리 하는 애들은 진짜 하루 내디리면 2-3일도 올라온다. 다 계단이잖아요. 보세요. 그냥 운동화 신고 와도 되고 슬리퍼 신고 와도 되고 그래요. 아차산은 뭐 흙이 있어야지. 저렇게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면 안 돼요. 근데 노인네들 말을 안 들어요. 지식으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큰일이야. 되게 70대 이상. 70대가 제일 많아요.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이거 지금 비싼 돈 들여서 등산 해놓으면 이쪽으로만 다녀야지. 길을 내서 다닌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침식이 돼요. 등산하는 특히 그거 밑창이 캐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침식이 되면 비가 오면 쓸려나가지. 그래서 등산로로만 다녀야 돼요. 이건 개암나무인데 뭐 난 개암나무 열매 몇 층을 못 봤어. 헤이즐넛이죠? 우리 커피 이거 헤이즐 커피. 우리 수입해서 먹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 없어요. 근데 번식을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꽤 많아요. 이거 작살나무 씨앗이에요. 작살나무가 있고 좀작살나무가 있는데 좀작살은 좀 더 많이 달려요. 열매가. 이건 작살나무. 오늘 습해요. 덥진 않은데 땀이 증발이 안 되니까 습하네. 이렇게 안반에 흙이 이제 살짝 있는 형태. 풍화되고 식물 잎이 떨어지면서 낙엽이 흙으로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 마사토예요, 마사토.
경복궁 같은 데 가면 있지 바닥에 마사드. 이 흙이에요, 이 흙. 배수가 잘 되죠. 영양가는 없고. 요거는 소나무가 아니에요. 리기다 소나무. 줄기에 저렇게 솔잎이 나오면 리기다 소나무. 미국 소나무. 여기도 있고, 몇 개 있네. 예전에 70년대 녹화할 때 심었어요. 산불에 강해요. 산불 나도 안 죽어. 왜냐면, 미국 산불 다발생 지역에서 자랐거든요. 이게 자연화죠. 자연스럽게 나는. 우리는 100%가 인위적 실수고요. 메말로 다니시면 안 좋은데, 족저 근막증이라고 그런 걸려요. 약도 안 들어요, 여기서. 하지 마셔야 돼요. 누가 또 뭐 원시성을 찾자, 뭐, 자연 치유다, 뭐, 이런 개소리 눈으로 놓는 바람에 노인들이 혹 해가지고 저렇게 맨발로 다녀요. 저거 골절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지로 안 좋아요. 신발이 괜히 생겼겠어요. 스포츠과학자들이 그거를 다 연구해서 만들어 놓는 건데. 너무 그 유튜브로 과시네요. 왜 그러냐면 그 분석 능력이 없잖아요. 노인네들이. 과학적으로 이게 맞아? 하는 그런 의심을 해볼 만한데. 그냥 그대로 믿어요. 자, 요게 두 번째 관문이에요. 계단 올라가는. 예전엔 이 계단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힘들어요. 최고의 운동은 뭐다? 등산 아니에요. 달리기. 달리기 하시면, 이런 계단은 우스워요.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달리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아, 힘들어요. 달리기. 매일 뛰면서, 이거 왜 뛰지? 합니다. 근데 또 뛰게 돼요. 이게 중독이 돼요. 끝 마쳤을 때, 그 쾌감이 있어요. 도파민이 막 분비되거든. 마약하고 똑같은 거지. 나 또 뛰는 거야. 내일도 뛰고. 자. 유일하게 이제 흙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흙도 아니에요. 돌이에요, 돌. 하나의 안반이라 그랬죠? 아차산이. 이렇게. 요건 이제 알갱이가 부서진 거고, 풍화돼서. 이것도 되게 소중해요. 이 흙도. 이 풍화되려면 몇만 년 기다려야 돼요. 흙도 가져가면 안 돼요. 산에서. 산림법 위반이에요. 다 가져가면 안 돼. 산에서 나는 거, 솔잎도 가져가면 안 되고. 야, 우리나라 이거, 돌 쌓기 하는 거, 이거, 종특이야. 우리나라만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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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종특이야.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거, 티내는 거예요, 지금. 그쪽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시베리아에도. 종특이야, 종특. 대한민국 종특. 여긴요, 그냥 운동화 신고 와도 되는 산이에요. 딱 요 구간만 돌 있고, 나머지 다 평평하든지 계단이. 그래서 달리기를 하셔야 돼. 등산을 잘 하시려면. 나무 대포랑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등산 열 번보다 달리기 한 번이 나아요. 아, 요거만 제대로 단풍 들었네. 요거 맞바람 쳐서 그래.
주변에 나무가 없어서 바람 쳐서. 여기 와서 뭐 해돋이 하죠, 새해. 해맞이 기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기 하남시에요. 하남시. 지금 뭐 안개가 껴가지고 비가 왔잖아요, 오전에. 잘 안 보여요. 하남시에요, 하남시. 다 아파트에 저 동네. 여기도 CCTV가 있습니다. 곳곳에 다 있어요. 뭐 멧돼지도 여기 있다는데 무서워하실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도망가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뒤로 살짝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면 이제 완전 뒤돌아서 뛰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정상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금세 옵니다. 아차 하면 그냥 바로 와요. 그래서 아차서. 자, 싱갈나무만 이렇게 다 갈변했네요. 단풍은 뭐 소식도 없고. 이거 새로 깔았어요. 이거 왜 깔았다 그랬죠? 침식 방지. 뭐 미끄러지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사면에 침식 방지 용으로 해놓은 거예요. 저기 보루입니다, 보루. 아, 제가 살면서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담배 끄는 거. 또 하나는 달리기를 시작한 거. 달리기 시작한 거 지금 4개월 정도 돼요. 너무 잘해서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정말 건강이 더 좋았을 텐데요. 사람은 닥쳐야 해요. 이런 미리 알면 현인이죠. 현인, 현자. 아직 현자는 못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깔아놓는 겁니다. 무슨 용이라고요? 침식 방지. 흙이 쓸리잖아요. 큰 비가 오면 저렇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연적으로 분해되니까 이렇게 되죠? 갈고리만 남기고 썩죠? 또 갈아줘야 되고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자연 소재를 사용하는 게 좋죠. 이렇게요. 저기 이거 사이잘삼인가 그래요. 필리핀에서 동남아에서 좀 나오는. 여기가 흙길인데요. 이게 돌이라 안반이기 때문에 조금이에요. 얕어 흙이. 힘도 안 들고. 예전에 여기에 이제 막걸리 상인들이 있었는데 제가 못해요. 임산물 불법 채취 안 돼요. 산나물, 산약초, 잣, 버섯류, 수액 불법 채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집 산행도 있고 백패킹 있죠? 무단 여기서 자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소변을 볼 거 아니에요. 산에다 화장지에다가 어쨌든 버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백패킹도 불법입니다. 학술용으로 할 때는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도 산림 조사하고 그럴 땐 산림청 또는 각 지자체에 공문 띄어서 협조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야영을 했어요. 금지구역 출입금지, 야영금지죠. 음주금지, 쓰레기 가져가기.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한다. 길을 막 다니면 안 돼요. 이제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로 수벽을 해놨어요. 울타리 수종이라고 그러죠. 요즘 다 이거예요, 길가에. 아주 강합니다. 전정에도 강하고. 화살나무예요. 아까처럼 이거 마대를 안 깔아놓으면 이렇게 흙이 침식이 돼요. 이제 경사가 급하지 않아서 괜찮은데, 경사가 급하면 이제 이렇게 폐해요, 물이. 물이 폐하면 비 오면 한쪽으로 쏠려서 내려가요. 산에서 홍수가 나죠. 집중 호우시 위험해요. 그래서 경사가 있던 곳은 이렇게 침식 방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와가요, 정상. 여기가 이제 돌길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돌길. 산책 뭐예요? 그냥 등산이라기보다는. 이거 다 달리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악 달리기. 지금 건조해요. 비가 2mm 이렇게 오거든요. 20mm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먼지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나뭇잎들이. 이거 광합성이 안 돼, 이러면. 비가 뭐 거칠게 와줘야 돼요. 홍수 나야 돼요. 그래, 한강이 깨끗해져. 지금 한강에 가면 녹조가 너무 심해. 홍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자연에는. 태풍도 필요해요. 대만에 올해 태풍 피해 맞았는데 오히려 좋아하잖아요. 몇 년 전까지 태풍이 안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수지가 고갈돼가지고 농민들 농사를 못 짓겠어요. 공장 돌려야 된다고.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공장들 있잖아요. 이거 태풍도 필요하다. 비를 몰고 오니까. 건산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너무 건조해, 산이.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집중호가 뭐 때려줘야 돼요. 그럼 이제 단풍도 들고, 제대로 생태계가 돌아가지. 산에 혼자 오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 오면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한다고, 산에 와서. 속세 얘기를. 전화기로 가능한 얘기를 산에 와서 왜 하냐고. 그죠, 아주머니들. 그럼 먹을 거 바리바리 싸 들고 와요. 뭐, 잔치를 해, 잔치를. 그러고서 난 등산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지? 그러지. 혼자 와서 자연도 즐기고, 자연하고 교감하고, 좀 천천히 올라가도 돼요. 보면서. 같이 오면 자연을 못 봐,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혼자 다니세요. 안전해요, 산은. 나쁜 놈들이 산에 안 오잖아요, 피곤해서. 능선입니다, 능선. 아이고. 능선이라 하면 양쪽에 사면이 있는 걸 능선이라 그래요. 닭의 볕같이 양쪽이 경사가 진 거를 능선이라 그래요.
쌀이입니다, 쌀이. 줄기가 가늘어서 옛날에 그 게릴라, 무장공비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밥을 지을 때 썼죠. 쌀아락 하고 타요, 쌀이. 여기 전망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망대. 여기 구이동이에요, 구이동. 아차산에서 본 서울. 네, 구이동입니다. 여기 동호대교도 보이고 그래요. 야, 이 날씨, 안개가 껴서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 좀 확 때려볼까? 구이동입니다. 구이동 요쪽으로 가면 중곡동, 저쪽으로 가면 이제 건대 있는 쪽이. 요 밑은 강남. 다 보셨죠? 정상입니다. 295.7m 정상이에요. 입구 자체가 높아요. 100m 조금 더 되게 올라온 거예요. 입구 자체가 산이라 높아요. 실제 해발고 솟은 부분은 150m나 될까? 합쳐지는 코스인 거야. 자, 여기가 정상이에요. 마대 딱 깔아놓은 데가 정상입니다. 이게 새로 나온 정상이에요. 신정상. 또 구정상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구지시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광장동이니까 여기가 이제 신정상이에요. 신정상. 과거 여기서 막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못하게 해요. 지금 막아놨어요. 다 유적지인데 뭐. 그리고 소나무도 보여야 되고요. 자, 여기 보이죠? 다리들 다 보여. 구리하고 이제 서울하고 연결하는 다리예요. 용마산 터널에서 나와요. 중랑구 용마산 터널에서 나와서 들어갑니다. 와, 여기가 경치 최고 좋아요. 이 아차산에서 오픈 스페이스고 소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500년 막 1000년 된 소나무들 여기 쫙 있어요. 새로 싹 깔았네. 좋죠, 소나무들. 아주 굵습니다. 다 번호 붙어 있어요. 솔향이 많이 납니다. 특히 오늘 저기압이라서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향이 더 강해요. 구리시입니다, 구리시. 아치울 마을, 뭐, 그런 쪽에, 그쪽에. 구리시. 구리 외곽이죠.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있는 그쪽에. 이쪽을 새로 깔 모양이네요. 이게 지금 아니. 2, 3년마다 하나씩 갈아서 줘도 될까요?
여기 정상 표지 있었는데 여기 있네. 소나무 좋죠. 솔방울이 얼마 안 달렸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살기 좋다는 거야. 살기가 험하면 솔방울이 많이 달립니다. 내 자손을 번창하라고. 나는 힘들다. 내 자손들아, 나를 대신해서 자라다오. 이거지. 솔방울이 별로 없어요. 살기 좋다는 거죠. 지금 딱 조건이. 자, 여기가 아차산 정상입니다. 아정샷도 찍어야지. 소나무 많죠. 코스모스도 심어놨네. 아, 이렇게 좋은 곳을 매일 와야 되는데 나올 때는 또 올라오기가 싫어요. 막상 올라오면 잘 왔다 생각 들고. 그래요, 사람 인간의 마음이.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들죠. 이제 다 왔어. 네,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어요. 저는 또 넘어요, 용마산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